마하바, 나나 이쓰미미나 타샤랍 하빕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 아이템인 쿠션 리뷰를 할 거예요. 저는 원래 약간 한듯안한 듯한 메이크업을 원했어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이렇게 막 바르면은 뭔가 좀 화장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맑고 투명한 피부 화장을 원해서 지금까지 베이스 메이크업만 구수해왔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상이랑 사진을 계속 많이 찍다 보니까 너무 쌩얼 같은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써봤는데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나마 좀 타협해서 찾은 게 쿠션.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쿠션도 제가 진짜 여러 개 써보면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과하지 않은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쿠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에클라시보의 C 프로젝트 하트 시카 쿠션이에요. 이 제품이 내추럴하게 내 피부에 착 달라붙게 표현이 되면서 또 시카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메이크업 제품 약간 이런 느낌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서 바로 제가 확인을 했고 이제 컬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라이트 베이지고 얘는 내추럴 베이지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제 피부에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랍 친구들은 23호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21호고요. 이게 23호예요. 이 내추럴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톤 다운돼 있고 라이트 베이지 컬러는 얘가 조금 화사한 거가 보이시죠? 저는 밝은 게 좋으니까 라이트 베이지로 한번 오늘 발라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다고 해가지고 우선 반쪽은 클라시보 제품을 바르고 반쪽에는 타사 제품을 발라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컬러는 보셨죠?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퍼프가 하트 쿠션, 하트 퍼프예요. 주로 쿠션은 동그란 원 형태의 퍼프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트 퍼프 쿠션의 장점은 이런 코 옆에 바르는데 이게 더잘 발려요. 막 들뜨지 않고. 그래서 바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퍼프가 있고 열고 안에 내용물이 있고 얘는 거울인데 짜잔. 네, 여러분 제가 이 밑에 거를 좀 지웠어요. 다시 해볼게요.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촉촉하다. 되게 한듯안한 듯한 그런 피부가 바로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다크닝이거든요. 조금 시간 지나면 잿빛 되는 거.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잘안 사용한 것도 있는데 얘는 시간이 지나도 그 다크닝 현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크닝도 없는데,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나지도 않고, 또 시카크림으로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리고 이런 코 안에는 이 하트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커버력도 되게 좋다. 지금 여기 제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흐려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반만 발라봤거든요? 너무 찰떡이죠? 진짜. 얼굴에 밀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뭉치는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게 잡티를 커버를 해줬어요. 제가 여기에 밑에 오돌토돌한 게 요새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싹 가려졌다. 근데 되게 피부가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는데 톤업이 확 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을 발라봤어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여기에 막 홍조나 오돌토돌한 게더잘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타사 제품을 반을 발라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반쪽은 타사 제품을 발랐어요. 어딘지는 노출은 할수 없지만, 이런 오돌토돌한 거 보이세요?
이걸 발랐는데 너무 이게 그대로 요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빨리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묻어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너무 제가 마스크 때문에 화장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쓰면은 묻어지니까 묻어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과연?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묻어남이 거의 없네요? 오 신기하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클라시보의 C 프로젝트 하트 시카 쿠션 두 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 이게 밀착이 피부에 촥 돼가지고 내 피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쿠션 당분간 이것만 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마살라마.